다음은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심석희 선수 간에 오고 갔던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 아마 이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심석희 선수와 김정숙 여사 사이에 오갔던 편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여사가 심석희 선수에게 보낸 편지, 저 내용이 청와대에서 공개가 된 건가요? 아니 심석희 선수 측에서 공개가 된 건가요? 심석희 선수 측에 법률 대리인이 있습니다. 지금 조재범 코치에 대한 사건을 맡고 있는데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가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24일 날 김정숙 여사가 비서관을 통해서 심석희 선수에게 전달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편지와 선물을 보냈고 심석희 선수는 26일 날 오후에 감사 편지와 답장을 보냈다 이렇게 해서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거고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빙상 위에서도 빙상 아래서도 석희 씨는 석희 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석희 씨라고 부르겠다 해서 석희 씨는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꿈을 향해서 달려온 길을 이제 더 이상 못 가게 될까 봐 얼마나 겁이 났을까 하면서 심석희 선수의 달려줬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들과 이 사회의 내일을 위해서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 하면서 상당히 긴 편지를 손편지를 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편지를 보낸 사람 심석희 선수가 처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에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처음으로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꺼낸 용기를 낸 심석희 선수에게 김정숙 여사가 위로 편지를 보냈고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목도리, 심석희 선수가 좋아하는 색이 초록색이라고 합니다. 심석희 선수가 좋아하는 색에 맞춰서 초록색 목도리까지 선물을 같이 해서 보냈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심석희 선수가 두 사람 사이의 인연이 사실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영상을 찾아봤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과정에서 김정숙 여사가 거의 평창에 머무르다시피 하면서 우리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했는데 그 당시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김정숙 여사와 보고 있는데 전날 심석희 선수가 그날 컨디션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빙판을 돌다가 좀 넘어지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뇌진탕으로 쓰러졌죠. 예. 근데 그게 뭐 아주 이제 의학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심석희 선수 측에서는 그 직전에 있었던 조재범 코치로부터 이제 무차별한 폭행의 후유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경기장에 나오고 팬들이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 상당한 큰 관심을 보이고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은 평소보다 더 들떠있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김정숙 여사가 혹시 저 당시에 심석희 선수의 컨디션에 우리가 좀 나쁜 영향을 미친 건 아닌 건지 이렇게 좀 걱정을 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김정숙 여사 입장에서는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 그 이후에 지난 저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생각이 났을 것 같긴 합니다. 영부인이 저런 활동을 한다는 건 사실 그러니까 보통 영부인은 뭐 이렇게 짜여진 행사에 가가지고 이제 무슨 소외된 사람들 격려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가 아주 그 다양한 소위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이런 활동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 모습들은 굉장히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전국체전 때 아마 심석희 선수와 김정숙 여사가 성화봉송도 아마 같이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2017년이죠. 예. 그러니까 재작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전국체전이 열렸었습니다. 그때 성화봉송을 하면서 심석희 선수하고 첫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첫 인연을 예. 저 당시에 맺었다. 전국체전 개회식에서. 예. 그 후로 그 다음 해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앞서 나왔던 화면이 이제 그때 넘어졌다는 거 그런 내용이고. 이 일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게 그거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진천에 있는 선수촌에 격려 방문을 갔는데 원래 심석희 선수가 나오기로 했는데 그랬죠,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협회나 이제 팀에서는 몸살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덮으려고 했는데 사실 폭행 때문에 선수촌을 탈출했었다라는 게 대통령이 그때 안 갔으면 그 문제 크게 이슈가 안 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심석희 선수 저 미소를 보면서 우리는 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혼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하게 됩니다. 절 밝은 미소 속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감춰졌던 고통 그 아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심석희 선수와 함께하고 심석희 선수가 월드컵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어제 출국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독일 드레스덴입니다. 독일 드레스덴에서 국제빙상경기연맹이 주최하는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 출전을 위해서 지금 대표단하고 같이 가면서 목도리를 하고 있네요. 목도리가 보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김정숙 여사가 보냈던 초록 목도리를 저렇게 두르고 떠난 겁니다. 대통령 부인은 편지에서 초록은 초록색 좋아한다고 들었다. 그리고 초록은 겨울을 딛고 일어나서 봄을 만든다. 석희 씨가 희망이 되죠. 돼줘서 봄이 더 빨리 올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었는데요. 그 목도리를 하고 이렇게 지금 드레스덴으로 떠나는 장면입니다. 심석희 선수 응원합니다. 그리고 참 대단합니다. 이런 큰일이 있었는데도 밝은 모습으로 동료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월드컵 대회 출전을 위해서 출국을 하고 이번 월드컵 대회에서 심석희 선수가 정말 최선을 다해줬으면 이런 상황에도 심석희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와 희망을 절로 안게 됩니다. 심석희 선수도 김정숙 여사에게 답장을 보냈다는 기사가 있던데 말이죠. 이번엔 심석희 선수는 직접 친필로 쓴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틀 뒤에 그러니까 24일 날 편지를 받았고 26일 날 다시 답장을 보냈는데 지금 나오고 있죠. 저는 타이핑을 해서 사인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아직은 출구가 잘 보이진 않지만 따뜻한 영부인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차분히 잘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운동선수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여성으로서 여자로서 큰 용기를 내어 보게 됐다 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한 장짜리로 해서 마지막에 심석희 올림이라는 글을 써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잠시만 멈춰져 보세요. 큰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비슷한 상황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출구가 잘 보이진 않지만 따뜻한 영부인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차분히 잘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용기와 희망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심석희 선수의 심지가 얼마나 굳은지 이 편지를 통해서도 저희는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 그 이후에 관련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 어쨌든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검찰 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김정숙 여사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심석희 선수에게 편지를 보내서 응원을 했다. 김정숙 여사의 그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심석희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이 훨씬 많이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감안한 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계산보다는 물론 말씀하신 그게 있죠. 조재범 코치 쪽에서 그것도 자연으로서 권리니까요. 자기는 이제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법적 공방을 앞두고 있지만은 이 편지에서 보면은 뭐 아주 그런 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 같은 여성으로서 아니면 이제 같은 인간으로서 더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이제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과 뭐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좀 어루만져 만져주려는 의도이지 뭐 힘을 싣고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석희 선수 월드컵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면서 많은 분들이 더 큰 박수를 보낼 것 같습니다.